출산 후 체중이 늘어난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열기가 뜨겁다. 아이를 낳고 살이 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이는 많은 여성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특히나 외모 관리에 힘쓰는 방송인의 경우 그 고민은 배가 될 터. 이제 막 엄마가 된 이들은 축하받을 겨를도 없이 곧장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그룹 라붐 출신 유리는 상둥이 출산 후넉달 만에 29kg 이상을 감량했다. 하지만 아이돌 시절의 몸매로 돌아가고도 여전히 살이 찔까 노심초사하는 모양. 그는 자신의 SNS에 만난 걸 아주 많이 먹으며 잠깐의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다행히 더 찌지 않고 그대로다 심장 떨어질 뻔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새쌍둥이를 출산한 황신영도 다이어트에 한창이다. 그는 지난달 SNS를 통해 출산 전 106kg의 몸무게에서 73kg까지 감량한 근황을 전했다. 출산 후 5개월 만에 무려 33kg을 감량한 것. 안무가 배윤정은 지난해 42살의 나이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출산 후 바뀐 몸매에 대한 한탄으로 SNS를 가득 채울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해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출산 후 20kg을 감량했지만 과거의 모습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출산 후 다이어트 열풍은 돈벌이로도 이어진다.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파리피플로 둔갑해 자신도 효과를 봤다며 다이어트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 더불어 날씬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원망하는 듯한 말들은 여성들의 공감과 함께 구매 버튼으로 손길을 유도한다. 유리, 황신영, 배윤정의 SNS 피드 역시 다이어트 식품 홍보물로 가득하다. 건강 주스부터 시작해 가루로 된 기능 식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이들의 신뢰도는 만점에 가깝다. 더욱이 이들의 빠른 다이어트 사례는 구매 욕구의 불을 지피기에 충분하다.